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왕들의 일생편, 고구려의 이제 제18대 임금전, 광개토 대왕의 아버지, 고구경왕 편입니다. 자, 고구경왕. 그 휘는 고 이련이고, 소수임왕의 동생이자 고구원왕의 아들입니다. 이 고구경왕의 왕의 오를 지음해가지고, 중국에서 이제 저족두령, 그 부견이 세운 전진이, 동진이라는 나라랑 또 맞붙고 있는데, 이 전진하고 동진이, 그 비수라는 강가에서 이렇게 자강도천을 겨루다가 여기서 전진이 동진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. 이 전투를 가리켜갖고 비수대전이라고 하죠. 그런데 이 전진 황제 부견이 이 동진을 상대로 작전을 아주 잘 세워놨는데 이 작전을 아니 그 후속 부대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스스로 망합니다. 이거 또라이야 뭐야 이거. 당연히 이게 전진의 이제 군대가 자기들 사령관의 작전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왕은 이제 퇴각하라 하는데 이게 전략적인 게 퇴각을 하는 건데 정작 그 밑에 애들은 우리가 지고 있는 건가 하니까는 막 우왕좌왕하고 막 정신적으로 막 데미지가 오죠. 그러니까는 이때 전진군이 그 사기를 그냥 다 잃은 거야. 그래서 군기가 다 빠지고 하니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때 동진군이 기마대를 또 앞세워가지고 비수강가로 혼란 건너버리고 바짝 전진군을 추격합니다. 이렇게 해서 전진이 너무나 허무하게 동네북으로 전락해버리는데 자 이때 문제가 뭐냐 전진한테 이제 멸망당했던 그 선비족 모용씨가 다시 또 연나라에 부활을 알리면서 그 새로운 수장 모용수라는 사람이 후연을 건국한다. 참고로 이 연나라가 이제 고구려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죠. 그래가지고 이 고구경왕이 즉위할 때 후연이 또 건국이 됐는데 고구경왕이 보기 어때요? 미천왕 때부터 모용시적이 이게 연나라가 철천지 원수잖아요. 근데 아직 후연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혼란한 와중에 있었는데 이때 후연을 그냥 힘을 좀 빼놔야겠다 싶으니까 고구경왕이 385년 6월에 후연을 공격해가지고 그 요동군하고 현도군을 빼앗고 남녀 1만여 명을 포로로 잡는 위용을 선보인다. 그리고 그 1개월 뒤에는 이제 북부의 유민 출신 여암이라는 사람이 그 요서 지방을 자기 이제 근거지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또 후연은 어때?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그 고구려라는 이제 후방에 이제 성 뺏기고 그리고 뭐 반란도 일어나고 하니까 엄청 어지럽죠. 그런데 이 코너에 몰린 후연을 그래도 이제 구제를 한 사람이 있네. 그 후연의 왕자 모용룡이라는 사람이 3만 병사들로 여암의 반군을 깨버리고 고구려가 이제 기껏 차지했던 요동을 도로 함락을 시켜가지고 빼앗아가 버리죠. 그리고 이때 또 절치부심했던 세력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백제죠. 390년에 백제의 진사왕이 진가모라는 장군에게 이제 군사들을 딸려보내가지고 고구려의 도곤성이라고 있었는데 이곳을 쳐서 함락을 시켜버립니다. 그러니까는 이때 이 고구경왕이 아 이게 아무래도 안되겠다 아직 내정개혁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고구려의 이제 국력이 더 커지기를 이제 꾀해요. 그래서 392년 이제 제위 말년인데 이때 종묘사직을 수리하고 막 불교를 적극 권장하고 그리고 신라는 아직 이때 좀 빌빌대가지고 그 고구려한테 막 왕자를 또 볼모로 보내고 그러는데 이때 볼모로 간 신라 왕족이 훗날에 이제 실성 마립간인데 그 실성을 이제 볼모로 받게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392년에 고구경왕의 아들인 태자 담덕이 왕에 올라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개토 태왕이죠. 그리고 고구경왕도 이 392년에 생을 마감합니다. 그런데 고구경왕 같은 경우가 이제 학계에서 보기 고구경왕이 죽고 나서 담덕이 왕에 오른 게 아니고 고구경왕이 이제 생전에 먼저 양위를 한 다음에 생을 마감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고구경왕의 일생도 여기까지고 다음 편에는 드디어 고구려의 위대한 정복군주 광개토 태왕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